카푸어라는 말은 다들 아시죠? 형편에 맞지 않게 비싼 자동차를 사서 유지보수 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생활이 피폐해지는 걸 뜻하는데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로 바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사실 일반적인 경제관념을 가진 분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일 텐데 아무튼 그렇게 무리를 해서 모터사이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.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 중대형 모터사이클 광고에 보면 좀 흔하게 나오는 문구가 있죠. 뭐 한 달에 얼마로 땡땡 바이크의 오너가 되어보세요. 근데 이면을 이제 열어보면 뭐 한 달에 20만원, 30만원, 40만원 이렇게 부으면서 36개월, 48개월 뭐 이렇게 할부 기간을 가져가는 케이스를 뜻하죠. 뭐 최소한의 선납금을 내고 뭐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안전장구류 같은 것들 미리 좀 갖추고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들 일이 없다면 딱히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 입문을 하실 때 풀 할부로 바이크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일단 풀 할부로 질렀어. 그런데 알고 보니까 헬멧에 자켓에 뭐 글러브에 팬츠에 부츠에 이런 것들 쭉 갖추고 블루투스 헤드셋 갖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200만원 300만원 훌떡 그냥 더 지출이 되는 거죠.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. 그리고 뭐 1년 2년 3년 바이크 신나게 타죠. 그런데 이제 15,000km 20,000km 25,000km 이 정도가 도래를 하면 주요 소모품 교체 주기들이 다가옵니다. 보증도 슬슬 끝나가죠. 내연기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재입니다. 까먹으면서 타는 것이죠.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 시점이 도래했는데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? 당연히 수명이 짧아지는 것이죠. 이 주인이 할부금에 제대로 정비가 이루어질 리가 없겠죠. 자, 여기다가 뭐 중간중간 제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. 한번 넘어질 때마다 뭐 백미러에 핸들 바핸드 뭐 엔진 케이스, 기타 카울류 뭐 적게는 1-20만원에서 뭐 많게는 그냥 돈 100만원 이 케이스는 지금 모두 신차를 풀 할부로 결제했을 때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보다 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.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는 중고 바이크 따뜻하게 할부로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아 이놈이 언제 어디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할지 누가 압니까? 당연히 뭐 마일리지가 굉장히 적고 뭐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녀석이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아 나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은 뭐 500만원, 600만원 밖에 없는데 나는 꼭 그런 리터급의 레플리카를 타고 싶어 이래가지고 8만km, 9만km 적산거리가 찍혀있는 녀석을 가지고 왔을 때는 얘가 주인이 몇 번 바뀌었는지 그 전주인들이 어떤 무리한 주행을 했는지 그리고 추돌이나 사고가 있었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폭탄 상태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. 그러면 어렵게 산 바이크가 내 발목을 잡는 그런 악의가 돼요. 그래서 반드시 바이크는 빠듯한 금액으로 사지 마시고 뒷일도 좀 생각하면서 리저브를 좀 남겨놓으면서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 게 옳다. Just ride it.